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걸 해볼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꼭TV가 저번에 병아리 부화에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귀여운 병아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부화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이름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어머, 너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발도 너무 귀엽다. 발도 진짜 닭발이 다 됐네. 일주일 만에 이만큼이나 컸어? 땅땅땅땅땅땅땅땅 아빠 손으로 올라와. 일로와 피닉스. 아니 걸치지 말고. 이제 진짜 닭이 되려나봐. 너가 날개가 엄청 돋았네. 잘 버텨. 아주 귀여워. 아주 이뻐. 일로 올라와. 좀 잘하네. 날라다니네. 너 토종 너 토종이야? 토종 닭이야? 자 여기로 올라와. 점프. 옳지. 앵무새야? 너 토종 닭이야? 피닉스는 이제 전설 속 이제 그 참새잖아요? 아, 참새. 영원히 살라. 이제 안 다치고 영원히 살라는 의미로 이제 피닉스로 이름을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친구를 좀 키우다 보니까 아직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밖에 춥잖아요. 그래서 밖에 같이 나갈 순 없고 뭔가 흙을 밝게 해주고 싶다. 조금이나마 이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좀 흙을 깔아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친구에 대한 간식 좀 찾아보다가 건강식으로 이제 미럼? 미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국TV도 미럼을 조금 사가지고 이 친구한테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마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자, 여기 운동장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운동장으로 내려가. 오, 얘 바르기 장난 아니네. 이거 너무 먹고 싶을까 봐. 어머. 잘 쪼아먹네. 잘 쪼아먹네. 어메메 잘 먹는 거. 자, 영양식이다. 오, 가로채 가는 게 거의 독수리네. 응? 메롱, 여기 째롱. 오. 진짜 잘 먹는다, 너. 깃털도 많이 자라고, 꼬리 깃털도 많이 자라고. 그렇게 이제 털도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닭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많이 컸네. 깃털도 많이 자라고. 꼬리도 많이 자랐네. 꼬리 깃털도 많이 자랐네. 근데 여러분들 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럼을 젓가락으로 항상 이렇게 딱 주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 젓가락만 보면은 좋아요. 보세요. 닉스. 습관이 됐어. 습관이. 습관이 돼가지고 젓가락만 딱 주면 닉스. 그 잔털이 없어지고 이제 엄청 두꺼운 깃털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샛노랬잖아요. 샛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허해졌어요. 이제 다 하얀 닭인가봐요. 털도 많이 하얘졌고 지금 약간 하얀색과 노란색 사이 그 아이보리. 우리 애기 얼마나 컸어? 쪼지마. 여러분들 혹시 얘가 남잔지 여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알아야지. 와, 깃털 너 진짜 많이 자랐다. 너 애기 때하고 비교해봐, 피닉스.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와요. 이리와, 피닉스. 이거 보세요. 대박이죠? 대박이야. 쪼지마. 날아오르래, 주제기. 오요요요요. 와, 날개도 사정없이 커졌구만. 이제 닭이 다 됐어. 오, 피닉스 깃털입니다. 피닉스 깃털이 떨어졌어요. 이제 옛날에 그 솜털이 아니고 가져가지 마. 옛날에 그 솜털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깃털이 납니다. 깃털이. 그리고 요 친구가 이제 조금 날개짓도 이제 좀 하고 이제 좀 자기 몸뚱아리도 커지다 보니까 그 피닉스의 집 있죠, 펜트하우스. 거기에서 이제 점프를 해가 날개짓을 해가지고 가끔 보면은 위에 올라와서 앉아 있어요.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 오요요요요요. 이제 날개짓을 할 줄 아니까 아주 그냥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려고. 피닉스의 몸집이 이제 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실 리콕TV가 닭까지 키우려고는 했으나 이제 병아리라는 게 훈련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해도 리콕TV가 그런 사육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똥을 그냥 아무데나 여기저기 다 싸고 또 이제 펜트하우스에 그냥 계속 키우자니 이제 이 친구가 답답해 할 것 같고 이제 풀어서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리콕TV가 방안한 게 이 피닉스를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자. 이게 리콕TV의 계획입니다. 리콕TV가 전라도 광주에 한
한번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브라운걸레 할머니네 집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닭 한 마리가 그냥 이렇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닭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키웠대요. 그래서 조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조카가 굉장히 자연인 느낌이 나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병아리부터 이제 닭까지 키우는 그 경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 안에서 키우는 것보다 그런 자연 속에서 풀 뜯어먹으면서 벌레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우리 피닉스를 맡기자. 그러면 우리 피닉스가 아주 건강하게 자연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구석에서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이제 풀도 밟고 싶고 이제 풀도 뜯어먹고 싶고 벌레도 잡아먹고 싶고 이런데 요 좁은 방 안에서 키우는 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더 좋은 환경으로 가가지고 우리 피닉스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걱정도 또 줄었고요. 그래서 일단 피닉스는 조금만 더 이국TV가 데리고 있다가 그 아이한테 보내줄 거고요.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닭이 되면은 이국TV가 또 피닉스를 만나는 과정, 또 닭이 된 피닉스를 만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찍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피닉스 건강하게 자연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닉스 야 이제 새로운 친구와 자연 속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 친구는 이제 닭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너무너무 잘해줄 거야. 너가 닭이 되면 보러 갈게. 그만할게요.